그 스트리트에서 어울리는 옷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안 입는 옷들인 거예요. 직선적인 라인을 다시 원단이 호임이 많거나 두껍지 않은 디테일이 많이 없는 거죠. 이거 입는 건데 몸이 커 커져. 보여요. 중요한 거는 복사, 수제. 그 수제는 꼭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호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5, 6년 전에는 퍼스널 컬러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골격진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도 다 받아봤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샤샤샤 보기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기는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막 펌퍼짐한 옷을 자주 입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보다 확실해 하고자 골격진단에 나섭니다.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바이어라는 퍼스널 컬러 및 골격 진단을 해주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녀노소 모든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으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옆풀이시죠? 아, 맞아요. 네, 옆풀 맞추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 오늘 뭐 퍼스널 컬러는 네. 누가 봐도 얼굴이니까 이제 골격 네. 중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골격 진단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네.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많이 네. 공부했어요. 어젯밤에도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트레이트에서 어울리는 옷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안 입는 옷들인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완전 편안한 옷 되게 좋아하고 오히려 웨이브에서 많이 입는 옷들을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웨이브는 목이 길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네. 스트레이트는 약간 포멀한 거 막 수트, 네. 뭐 정장 같은 게 잘 어울린다 그러고 웨이브는 좀 캐주얼. 근데 이제 캐주얼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맞아. 캐주얼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류를 입는지 이제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특징을 보시면 모든 스트레이트가 목이 뭐 짧다는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스트레이트 특징 중에 하나이신 경우가 좀 짧은 편이에요. 좀 두께감이 있으셔서 상안이 발달해 있으시거든요. 요 뒤에 여기가 견갑이라고 하는데 네. 견갑뼈가 네. 튀어나오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뼈가 있는데 우리 근육들이 단단하게 있잖아요. 손을 만져봤을 때 네. 손이 굉장히 쫀쫀하신 분들 그리고 많이 크지 않으세요. 손이 허리가 좀 짧으시고 힙이 이렇게 업돼 있으시죠? 어? 네, 생각보다 네.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말랑말랑한 살성을 갖고 계시면 웨이브가 많고 네. 저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매트하면 내추럴이 많고요. 우리는 네. 약간 탄탄함이니까 스트레이트. 손도 제가 컴팩트하다 그랬는데 웨이브는 가늘고 긴 그런 손이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레이트는 딱 있는 거죠. 저는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쇄골이 눈에 띄지 않고 대응근이 발달해 있다 맞으시죠? 두껍고 가슴선이 높은 편이고 근육이 탄력 있죠. 그것도 맞죠? 근육 때문에 갈비뼈가 갈비뼈만 만져보세요. 아, 이건 안 만져져요. 빨래처럼 만져지지 않는 거잖아요. 살도 많아가지고. 육감적이고 직선적인 근육이 탄력적이다. 이게 뭐냐면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약간 곡선인데 근육이 있으면 탄탄하게 붙잖아요. 그래서 직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리 근육이 발달해 있으니까 다리 벌어지지 않으시죠? 아, 전 딱 붙어요. 딱 붙으시죠? 네. 다 뭐 스트레이트요. 신장에 비해서 발이 작다라고. 네, 작아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탄력 있는 질감, 근육. 그래서 직선적인 이런 라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스트레이트 골격은 일단 아까 입고 오셨을 때 부인의 몸매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티셔츠는요, 지금처럼 약간 핏되게 베이직하게 딱 맞게 입는 게 훨씬 더 슬림해 보이세요. 아까는 약간 좀 커져? 네, 맞아요. 스트레이트 골격이 여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네. 여자분들은 옷이 디테일들이 워낙 많고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 스트레이트 골격이다 해서 막 옷의 종류가 너무 많지는 않아요. 딱 생각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원단이 꼬임이 많거나 두껍지 않은 거. 그래서 원단이 조금 고급 소재 아니면은 네. 베이직한 것들. 지금 이런 면태가 제일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소재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많이 없는 거, 좀 심플한 거. 두께감 있는 체형이고요. 몸의 밸런스가 좋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신체 질감은 어때요? 좀 탄탄하다. 탄탄하죠? 네. 그러면 그 탄탄한 거에 어울리는 소재는 똑같이 소재도 탄탄해야 돼요. 소재감을 한번 볼 거예요. 그냥 이런 기본 베이직한 면.
그런 면 같은 게 제일 베이직하기도 하고 심플하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막 날리는 소재가 아니죠. 두 번째는 개버든이라고 하거든요. 컬러는 말고 소재감만 봤을 때 그냥 고급스럽게 차르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약간 캐시미어가 들어간 룰이에요. 이제 추워지면은 막 니트 같은 거 두꺼운 거보다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 다음에 그냥 데님 같은 경우는 탄탄한 소재. 우리가 조금 피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소재의 셔츠 같은 거 약간 날리는 소재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볍고 날려요. 네. 그럼 우리 몸이 어때요? 커져 보이죠? 지금 면은 부피감이 없어 보이죠? 네. 물론 화이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확장돼 보이는 건 있지만 얘는 옷 자체가 약간 풍성해지잖아요. 슬림해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베스트는 아닌 거죠. 벨벳 소재 같은 거 피부가 좋으셔서 사실은 웬만한 컬러가 잘 받으시네. 근데 이렇게 두꺼운 소재를 입으면 옷이 얘는 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체격이 좀 커 보이는 이런 것도 피해주시면 좋고 네. 니트 중에 어떤 니트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네. 로우 게이지 니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축축 늘어지는 이런 것도 부피감이 있죠. 이런 네. 부피감이 있는 건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 네. 남자분들도 트위드 많이 입으시는데 이거 네. 입으면 어때요? 몸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피해주시고 지금 제일 좋으신 건 지금 이런 면 소재 이런 거 입으시는 게 얼굴이 확 사시는데 이런 거 옥스포드 면, 그냥 네. 기본 면 이게 이제 크룬의 그냥 기본 라인이에요. 지금 입고 오신 요거랑 아까 들어오실 때 입었던 게 V넥이었으면 사실은 더 좋은 거죠. V넥으로 입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차이나 컬러라던가 목선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조금 답답해 보여서 이런 재킷 같은 거 티 하나 입으시고 입으시면은 목선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좋은 거. 근데 남자분들이 네크라인을 파서 입으실 수는 없으시니까 네. 지금 이 정도의 네크라인에서 조금만 열린 거 여기서 이만큼만 내리셔도 이걸 여자분처럼 푹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살짝만 해도 목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군요. 그 목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어깨점이 맞는 게 좋거든요. 저처럼 오버핏을 입으시면 좀 부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오버핏을 좋아해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거 말고 오버핏을 입으면 나의 몸이 다 싹 가려지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움직이를 보일 수가 맞아요.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는 거. 스트레이트 만든 옷을 딱 봤을 때 네, 탁 떨어지는 네네. 그런 옷들을 입으니까 전 루즈하고 편한 옷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스트레이트 아니었으면 좋겠다. 웨이브는 100% 아니니까 내추럴이었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도 있고요. 네. 나 스트레이트니까 정핏을 입어야 되고 심플하게 입어야 돼.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 소재만. 그 소재는 꼭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약간 탄력 있는 소재가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몸에 딱 맞는 핏 심플하고 깔끔한 게 좋고 표면에 요철이 없어야 돼요. 아까 트위드나 뭐 스웨이드 그런 것들은 다 표면 요털조털하고 뭔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내 부피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팬츠 라인도 스트레이트로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점퍼형을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안 입으시죠? 입을걸요? 봄버 재킷 또는 블루종이라고 얘기하는 특징이 블루종 안 입어요? 네, 블루종 끝에가 이렇게 시보리 처리가 돼 있잖아요. 배 둘레가 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강조하는 거죠. 허리가 두꺼워 아~ 그래서 이런 거 안 입으시고 그냥 기본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길이도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그냥 네. 엉덩이 길이로 되는 게 제일 예쁜 거예요. 셔츠도 보세요. 탄탄한 소재감의 V존. 우리 빼임 너 입에서 너 입으실 필요 없어요. 빼임이 더 좋으시고 티셔츠를 빼서 입는데 네. 길이감은 길지 않아야 되니까 좀 짧은 티셔츠. 셔츠 같은 건데 좀 짧은 거. 신발은 요란한 거 신지 마시고 멋을 내시려면 상체로 내시는 게 더 좋아요. 상체에 딱 포인트가 되거나 왜냐면 신발이 포인트가 되면 시선이 아래로 꽂히죠. 네. 그것보다는 시선이 위로 꽂혀 이제 키는 커 보이는 거고 벨트를 매신다거나 넣어서 입는 거나 그런 거 안 좋으시고요. 톤이 비슷한 거, 색깔이 비슷한 거, 은은한 걸 입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오! 너무 딱 좋은데요? 네. 작년인가? 한동안 네.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뭐 상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흰 셔츠만 계속 한 몇 벌 사가지고 그것만 네. 돌려서 맨날 입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흰 셔츠가 나오니까 네. 편해요. 흰 셔츠가 제일 많거든요. 흰 셔츠가 제일 잘 어울리세요. 아니면 파스텔 블루. 컬러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셔츠 원단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얘는 화이트 셔츠, 블루 셔츠 너무 예쁘세요. 진짜요? 네. 깔끔하시잖아요. 얼굴이 막 뽀송뽀송하신데요. 얘는 약간 뮤트톤, 약간 어두워졌고요. 브라이트톤도 우린 맑은 게 괜찮으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좀 청량해 보이
보이시려면 네. 이런 파스텔 톤 입으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해 보이시는 거 보세요. 네이비랑 블랙 되니까 다 꼈어. 그쪽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 라이트가 제일 베스트. 얼굴 중에 오른쪽 왼쪽 어디가 더? 저 여기를 더 좋아해요. 거기가 왜 더 네. 좋으시냐면 입꼬리가 훨씬 더 올라가요. 왼쪽이죠. 네. 오픈 페이스는 우리는 네. 왼쪽이다. 네. 악세사리를 하게 되시면은 많이는 남자분은 안 하시지만 네. 보통 화이트 골드나 실버. 어깨 좀 두툼하고 두께감이 있고 네. 허리 직선이고 일직선이고 밸런스가 위에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직선적인 몸을 갖고 계시는 거고 빗대는 라인이 좋긴 했는데 디테일보다는 탄력 있는 고급 소재가 포인트예요. 저 향수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신 향이 아마 우드우드라. 이건 시향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네. 우드우드 향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남자 하고 좀 강렬한 느낌이고요. 이것도 집에 있어요. 미르토 있어요? 네, 미르토 잘 써요. 사실 제가 가벼운 이미지를 또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묵직묵직한 거라고. 근데 이미지가 네. 안 묵직하시고 산뜻하시단 말이에요. 물론 향은 이런 향이라 좋지만 향만 무거운 것보다는 향도 좀 신선한 게 좋아서 향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도 그냥 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향이 너무 튀지 말아야 되는 거. 마르지엘라의 썬데이 모닝 그런 것들이 이미지랑 잘 맞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흐름에 있어서 난 너무 튀거나 너무 센 느낌이나 너무 막 클래식하고 선이 굵은 느낌보다 깨끗하고 무난무난한데 청량한 그 느낌으로 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안경이 어울린다는 그런 댓글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력이 네네. 좋으니까 네네. 그래도 써야 될지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얘는 블랙테잖아요. 얼굴 하얗고 깨끗하신데 블랙에 딱 포인트가 들어가면 물론 얼굴이 약간 지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 그 부드러움 깨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안경을 멋으로 끼신다면 화이트 테가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이거 예쁘신데요? 약간 둥근 형이 있으셔서 안경까지 둥근데 큰 것보다는 약간 작거나 네. 살짝 각이 있는 게 좋아요. 안경을 쓰실 때 보실 건 첫 번째 퍼스널 컬러. 블랙테는 쿨톤에 나쁘지 않아요. 브라운보다는 블랙이 훨씬 나으세요. 퍼스널 컬러로 보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안경 테 모양이거든요. 네. 나의 얼굴과 약간 반대대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곡선이면은 직선으로, 직선이면은 곡선으로. 그래서 얼굴을 보완해 주시는 건데 우린 약간 둥근 게 있으시니까 약간 각이 있는 거 괜찮으시고 근데 살짝 둥근형이실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안경이 베스트로 어울리신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쓰시더라도 이렇게 작은 걸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대비감 보시라고 했어요. 대비감은 뭐 겨울 쿨톤이라던가 대비감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렷한 거 뿔테 그런 게 어울리시는데 우리는 부드러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경이 갑자기 딱 들어가면 공부하는 이미지? 그렇게 그냥 딱 되는 거지. 내 이미지가 조금 부드럽고 그렇게 어필되진 않는 거. 감사합니다. 네. 갔다 하겠습니다. 네.